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화성 8형이라고 지칭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어제 시험 발사를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이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고 밝혀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첫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 등 기술 적지표들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 적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이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최고 고도가 30km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450km 이상을 날아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회피기동 기능까지 갖춰 전략화하면 우리 군이 요격하는 데 애를 먹을 걸로 보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